천태종 관문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세대 소통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관문사는 25일 여의도 KBS홀에서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, 재무부장 월중스님 등 종단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목스님 등 사부대중 1,500여 명이 관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신명나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한정일 씨 지휘와 코리아 솔로이츠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연주로 문을 연 음악회는 천태연합합창단과 선악가들이 상호롱각 대조사의 원력을 담은 교성곡 상호롱각 대조사를 1시간여에 걸쳐 공연했습니다. 월도스님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고 계층과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며 신명나눔 음악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.